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조지아 생생정보, 우리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가 구독자가 700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좋아요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피 추석,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는 실질적으로 한국인 거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명절 분위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또 최근에 확진자가 5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줄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르니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르니 신전은요, 1세기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건립된 신전입니다. 유일하게 태양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개그하르드인데, 개그하르드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레반에 이제 도착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레반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니 신전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개그하르드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니 신전까지 갔다 오면 가르니와 또 가르니 밑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포니 오브 스톤, 돌의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추상절리가 있고요. 그걸 보시고 나서 개그하르드를 보셔도 되고, 한 시간 정도 가서 개그하르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가르니 신전을 본 뒤에 심포니 오브 스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일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출발해서 가는 길에 저희가 한 40분쯤 이제 가게 되는데요. 중간쯤에 사실 요즘에 차렌츠의 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렌츠의 아치도 보실 수도 잠깐 들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렌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당시에 이 아라랏에 대한 시를 읊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차렌츠는 모든 시와 모든 이야기는 아라랏에서만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라랏산은 아르메니아에 있었지만 스탈린이 실질적인 권한을 터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늘 눈앞에 보이는 아라랏산을 보면서 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차렌츠의 아치에 가서 보면 거기에 차렌츠의 시가 써 있습니다. 손 닿았지만 잡을 수 없는 나의 아라랏. 나는 영혼까지 나의 아라랏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민족 말살 정치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의, 그리고 애국, 이런 거에서 얘기를 못하게 했는데, 이 차렌츠 시인은 계속해서 아라랏산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아라랏산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이 차렌츠를 죽여서 그 시신을 개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렌츠의 아치에 가면 차렌츠의 시가 돼 있고, 그 아치에서는 이 아라랏산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르메니아에서는 시스라고 합니다. 시스 마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아라랏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아주 아련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또 차렌치의 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니 신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약한 20분간 가르니에서 개그하르드로 또 이렇게 이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르니에서 개그하르드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길에 이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이요 언덕이 이게 바로 아자트 계곡이랍니다. 아자트 계곡. 그래서 이 아자트 계곡에 바로 주상절리, 요 밑에 있는 주상절리가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요 라인 자체가 다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중간 요쯤 들어서면 오른쪽 언덕을 보면 표범이 창을 들고 있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인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 아자트 계곡을 왕의 사냥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범을 풀어놓고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반에서 출발을 해서 잠깐 차렌치우 아치를 보시고 그건 또 뭐 일정에 따라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근데 오전에 갔을 때가 가장 이 아라라산이 잘 보이게 됩니다. 아라라산이 이제 이렇게 멀리 이쪽에 이제 아라라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아라산과 소아라라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고 나서 가르니 신전 그리고 밑에 심포니 오브 스톤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게그하르드를 먼저 보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본인들 스케줄 일정에서 따라서 자제합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투어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게그하르드를 가서 다 9시쯤에 출발하면 한 10시쯤에 게그하르드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한 11시쯤에 내려와서 가르니 심포니 오브 스톤을 보고 그리고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니 신전을 본다. 이렇게 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보시는 게그하르드 수도원입니다. 게그하르드 수도원은 반은 동굴에 되어 있고 반은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라인 이 교회 문이 있고 그 뒤쪽은 다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과 벽을 같이 붙여놓은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그레고리오라는 그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3세기의 그레고리오 신부님 그분이 이제 일대 대주교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황이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물이 나오는 샘물이 또 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요. 이 게그하르드 이런 뜻은 창이라는 뜻입니다. 창. 아르메니아 고대어로 창. 이 창은 무슨 뜻이냐면 룽기누스의 창. 예수님을 찔렀던 창을 룽기누스의 창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찔렀던 창 룽기누스 창을 여기에 다테오 사도가 가져와서 보관을 했다가 13세기 몽골이 침략하면서 이 창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이 다시 예루살렘에 우연찮게 발견이 돼서 다시 그 창을 가져와서 현재는 예레반의 에치미아지라는 곳에 이 보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은 작은 국가의 하나, 코카서스 3국 중에서도 제일 작지만 실질적으로 1세기까지만 해도 로마와 함께 상호 불가침 협약을 맺었을 정도의 강력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우라라트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기가 돈을 보내서 기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건축된 게 지금 보이시는 이 가르니 신전입니다. 이 미트라 태양신의 신전이었고요. 이 모태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지금 제가 준비한 곡을 하나 들리는데요. 이 곡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전통 악기인 두둑이라는 악기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가 갈대 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곳에서 나왔던 곡의 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르니 주상절리와 함께 개그 하루들을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코카서스 명품 가이드 대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